4차 산업 혁명과 전기 자동차의 미래가 오늘 컨퍼런스라는데요. 아주 기대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협회에서 지금 화두를 갖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품 제조사가 자기 브랜드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비스라는 건 들어봤지만 부품 제조사 브랜드를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도에는 우리 부품사 브랜드로 보험 처리가 되는 게 될 겁니다. 외국은 당연히 그 보험 처리를 할 때 우리 사고 났을 때 부품 제조사 걸로 합니다. 왜? 부품 제조사가 만든 게 순정이에요. 타이어를 한국 타이어, 동호 타이어 대리점에서 하시잖아요. 왜? 걔네가 만드니까. 오비스 가서 타이어 제사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를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충전기하고 전기자동차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우리 일반인들이 좀 뭔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충전 분야,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4차 산업 얘기를 한 4차 산업 혁명과 어떤 관계인지 잠깐 터치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연구원에서 보니까 전기자동차와 전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전기차를 보면 뭐가 좋지 않은, 그러면 뭐 연료는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들 잠깐 터치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본원이 창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하고 의왕하고 이렇게 분원이 있어요. 전기 분야를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오인철 수석께서 우리 저 막 들어갈 때 전기하고 기계는 창원으로 가야 된다, 기계공단을. 그래서 이쪽 갔는데 가서 보니까 대부분의 산업이 전자산업들이 경인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원체 큰 설비 지놓고 보니까 이 경인 난 이 부분에서 제조사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다가 시험설비나 이쪽을 붙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는 93년도에 9대 그 전기자동차를 해가지고 국내 최초로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납축전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는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전차를 92년도에 최초로 국내에서 한 50m 정도 했고, 그 다음 지금 기계연구원인 자기부상전차 중에 전기전자 분야를 저희가 담당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을 해왔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저만큼 많은 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아마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 건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 산업의 화두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은 자동차 스스로가 운전한다는 뜻이죠. 네, 커넥티드라는 뜻은 인터넷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말은 그 두 가지 의미로 그 번역이 됩니다.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 동력이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화, 그냥 뭐 그 전기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뉘앙스가 비슷한데 뭔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시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동화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전동화라는 추세를 얘기를 한다면 이 네 가지가 다 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근데 과연 네 가지가 다 가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세먼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석연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화석연료를 없애주는 쪽으로 나가줘야 되긴 되는데, 이제 방법은 결국은 신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연료를 써야 되는데, 자동차 연료를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발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자동차 연료도 역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저생산의 생산 구조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현대차가 도요타나 그다음에 폭스바겐 이런 그 세계의 그 메이커들보다도 입금비 비중이 높다는 거죠. 15.8%.
그다음에 도요타가 7.8%. 그래서 결국 이거를 좀 분석을 해본 자료들을 보니까 매출액 대비 1인당 임금도 9천만 원 이상이 나고요. 그다음에 도요타나 폭스바겐은 이미 아치되었고 생산성 자체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원인 자체를 보니까 노조들은 그런 파업이나 이런 것들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32년 동안 계속 430회 정도의 그런 파업을 했고요. 매출 손실도 한 20조 정도가 새만금 쪽에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지금 하겠다고 이번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중진공에서 투자하는 그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프로젝트 이거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한 중진공 모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